감독도 반했다. 황희찬, 2년 전부터 관찰. 프로페셔널한 선수. 스포티비 뉴스. 서재원 기자. 브루노라즈 울버햄튼 원더러스 감독은 2년 전부터 황희찬을 관찰했다. 라즈 감독은 3일 영국 익스프레스 엔스타를 통해 2년 전 내가 벤피카에 있을 때부터 황희찬을 따라다녔다. 지난해 8월 그의 이름이 등장했을 때 이미 그에 대한 보고서를 갖고 있었다. 나와 내 스태프들이 그를 관찰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. 황희찬은 지난해 여름 라이프치히를 떠나 울버햄튼 유니폼을 입었다. 처음엔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이었다. 하지만 황희찬의 활약은 기대 이상이었다.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더니 중요할 때마다 팀에 큰 힘이 됐다. 울버햄튼이 그의 완전 영입을 빠르게 추진한 이유다. 라즈 감독은 회장이 황희찬을 임대 후 완전 영입 조건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무조건 승낙했다. 그는 재능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다. 그는 윙어처럼 뛰면서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. 일에만 전념하는 것도 매일 볼 수 있다고 황희찬 영입 당시를 떠올렸다. 이어 그는 정말 프로페셔널하다. 우리 선수단 중 가장 프로페셔널한 선수 중 하나다. 나는 그와 함께해 매우 기쁘다. 그가 뛰고 수비하는 방식은 팀에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친다. 그와 함께하면서 우리는 더욱 다양한 방식의 플레이 방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황희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. 한편 황희찬은 지난달 24일 아스널전에서 리그 5골을 성공시켰다. 부상 복귀 후 첫 골이었다. 그는 오는 6일 새벽 0시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경기에서 리그 6호 골 사냥에 나선다. 저작권자 스포티비 뉴스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